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 언제부터가 하반기? 지금부터입니다. 자, 7월 하순인데요. 지금 장마철이죠. 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8월 초면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8월 초면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뜨거운 여름 그 시작이 바로 하반기에 이제 초입이 아닐까. 자, 그때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잘 정리하셔야겠죠. 자, 하반기 커리큘럼 새 커리큘럼 소개해 주면서 학습 방향까지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모의고사를 전면에 내세웠네요. 그럼요. 할 때가 됐으니까. 자, 어김없이 작년에 비해 수능이 2주 연기됐기 때문에 2주 늦게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직진하겠습니다. 자, 쌤의 슬로건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전국 최초 강사 직출. 올해가 7년 차례. 자, 2014년이 있었어요. 지금이 2000몇 년일까요? 2020년이네요. 이게 7년이 지났구나. 7년 차구나, 그죠? 진짜예요? 선생님이 직접 모의고사 전문항을 출제한 전국 최초 강사인가요? 아, 그럼요. 이거 누구도 부정해서 없는 팩트입니다. 자랑하려고? 아니, 그렇게 자랑거리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안 쉬었어. 아, 모의고사 있다가 사라진 거 되게 많은데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모의고사라는 것이 이제 관성화되는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 선생님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당시 2014년에 모의고사는 있지 평가원스러운 모의고 문제가 너무 없었어.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로 주로 N수생들이 치는 모의고사들이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때만 해도 사설, 뭐야? 수능이랑 왜 이렇게 달라? 문제 되게 조잡, 뻔해, 학력고사야?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문제 발문도 좀 신경 써서 기출문제 나오면 반영도 꽤 하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없었어. 특히 킬러. 다 평가원스러움과 킬러. 이게 너무나 불만이었어. 27 플러스 3 체제로 수능이 바뀐 지가 몇 해째인데 계속 이상한 킬러는 하나도 없고 되게 지역 문제 많고 이런 모의고사들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었던 시기. 강의가 있냐 강의도 없어요. 시중에 좋은 문제집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말랐던 그 시기에 직접 수능 평가원 시험지랑 유사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제공했더니 그 수험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와, 이런 게 공부지. 내가 수능 치는 것에 도움이 진짜로 된다. 이런 니즈가 폭발했던 시기가 2014년 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면 네모네모 모의고사, 세모세모 모의고사,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의고사, 별별 모의고사, 별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의고사, 참참참참, 짬짬짬짬. 이 안에 선생님 것도 있겠죠? 장영진 모의고사도. 근데 저런 모의고사가 워낙 풍성해졌어. 와, 너무 풍성해졌다. 좋죠? 좋은 거죠, 그죠?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뭘 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꼭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봐. 7년이 지금 지난 2020년은요. 무엇보다 와, 준킬러 중심이야. 이건 큰 변화입니다. 엄청 큰 변화예요. 준킬러가 중요해졌대. 이제 들어서 알긴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 모의고사들의 다수는 여전히 말이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무슨 방향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너무 선생님이 잘난 척하나요? 아니야. 이런 것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 모의고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수험생들이 그렇게 호응을 했던 거거든. 지금은 준킬러 중심이고 세교육 과정의 낯설음과 혼란이 상당히 강한 시기입니다. 6편 보셨죠? 아유, 그 다 그수학이 그수학이지 뭐 열심히 하면 다 되겠죠. 과연 그렇던가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시험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풀지 생각이 잘 안 났는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교과 과정이 바뀌고 출제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거기 적응이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의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치? 이 시점에 선생님은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어떻게 연습시키지? 준킬러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지? 이 고민을 온전히 담아낸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했어요. 선생님 막 수열이랑 특히 삼각함수 수원에서 새로 들어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다 막 떠들어놓고 그랬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잖아. 현실화돼서, 그지? 그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절에도 아이들에게,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강하게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지점을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 입시 끝날 때까지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게 선생님 숙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7년 차고 10년 차 딱 될 때 뭔가 행사 좀 하려고요. 자, 모의고사가 만개한 시점에 새 모의고사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뭐 선생님의 모의고사의 기본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좀 길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치신 경향 체크를 합니다. 왜? 직출이잖아. 어디 뭐 모의고사 문항 제작해 주세요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즉각 즉각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게 킬러든 준킬러, 이제는 준킬러죠. 하드 트레이닝을 반드시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 실전 감각 끌어올리는 단계로 갑니다. 올해는 개꿀이라는 컨텐츠를 탑재했는데 온라인에 올해 처음 제공되는 겁니다. 개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드릴게요. 이제는 장영진 모의고사로 끝내지 않으려고요. 장영진 모의고사 플러스 개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유사문항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냥 유사문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사문항이라고 받아봤는데 단어만 똑같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을 텐데, 정석 같은 걸 풀면 밑에 유제 있지. 그건 진짜 유제가 맞아. 근데 얘는 딱 고정된 20년이 지나도 쓸만한 유제죠. 고착화된 유형의 문제의 유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년 수능평가원 시험은 진화하기 때문에 유제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준킬러급의 문제. 딱 문제의식, 문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캐치해서 그 부분을 비틀어야 되는데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 수치 변형이나 아니면 엉뚱한 문제들이 섞여있는 유사문항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지점을 극복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개꿀입니다. 자, 일단 올해는 준킬러가 진짜 좀 두툼해요. 열문항입니다. 모의의 열문항인 거야. 모의의 열문항이 있습니다. 자, 4점이 13개인데요. 거기에 열문항의 모의고사 준킬러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동급의, 진짜 원리가 똑같은 동급의 문항 하나, 발전 문항 하나 해서 두 개씩 덧붙이면 20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준킬러 문항에 대한 3배수, 원문항과 우리 개꿀 문항 두 개씩 해서 하나의 문항당 전체 3개씩, 그러니까 전체 10문항 곱하기 3, 30개. 한 해의 모의고사에 30문항의 밀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3개 막 갖다 푸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확실히. 이 개꿀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현강에서 이미 다 진행했고 현강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그러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온라인에 요청도 있고 온라인에 추가로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죠. 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준킬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준킬러가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 준킬러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타겟팅된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모의고사 플러스 개꿀이다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돼요. 6평이 보여준 심리형이 있다. 뭐가 있어? 가형 기준으로 도형급 수 플러스 사인 코사인. 또 도형극 한 플러스 사인 코사인. 가형. 나형은 삼각형 풀이 사인 코사인. 이게 처음이죠? 나형엔 이번에 좀 쉽게 나왔지만 완전히 처음 나오는 거잖아. 수열. 와. 발견적 추론 중심의 수열. 수열 빈칸 추론. 그리고 확통. 준킬러. 확통 준킬러 언제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나요? 수열은 킬러를 넘나들면서 준킬러에 포진해 있고 확통은 강력한 준킬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잘 미세하게는 파악됐지만 전면화되지 않았던 방향들인데 올해는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죠. 여기는 시중에 어떤 문제집에도 이런 학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쌤이 좀 6평이 보여준 신유형은 계속 꾸준하게 강화시켜서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죠? 초반 시즌에 그래서 훈련이 좀 잘 돼야 돼요. 이 부분이. 6평이 보여준 신용. 그럼 9평은 안 하나? 아죠. 아직 9평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기에 후반부 쪽으로 가면 9평에 기반한 신용도 반드시 고난도 연습을 합니다. 자, 최근 겨냥을 반영한 킬러라고 세 번째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킬러 안 하냐? 합니다. 킬러 안 하는 건 아닌데 킬러는 어려워도 못 풀어도 수긍이 가야 돼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한 진짜 킬러 문항을 한 문항을 필수로 넣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 보여도 제대로 파악만 하면 실은 중킬러급인 그러한 킬러도 있어요. 이 말은 20일 30 중에 하나는 진짜 킬러 스타일이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닐 수 있다. 이미 20일 30의 상징성은 여전하지만 그 실질적인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킬러는 요 정도 관점에서 출제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시즌별로 이렇게 있고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초반에는 약점 체크 기능이 강하다가 갈수록 실전 연습과 실전 감각의 기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죠? 하드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하드한 트레이닝. 마지막에 시즌 3 정도 가서 실전 감각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9회 정도를 해야 안정적인 연습이 되기 때문에 쌤은 3회 시즌에 3회씩 해서 총 9회의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나형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자, 추가적인 커리큘럼만 안내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반기에는 쌤은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거의 메인인데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막 문제집처럼 풀지 마시고 내가 특히 시즌 1, 2에는 공부한 것을 통해서 약점 체크라면 상반기 공부를 피드백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어디가 좀 약하구나. 어디는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여기는 한 번 더 개념 기초부터 다져야겠네. 이런 걸 찾아내서 피드백하시라는 거지. 그지? 그 과정에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미 다 완강돼 있고요. 이미 3월에 다 완강했던 강좌예요. 지금 학생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 수열이랑 특히 삼각함수는 워낙 기출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는 뭐 내신에 있겠죠. 근데 수능 필수, 수능 유형의 문제가 거의 없잖아. 이 챕터를 선생님이 특강으로 개설해 놨어요. 길지도 않아. 각각 3강씩이에요. 각각 3강씩. 각각 6강씩이구나. 6강, 6강에서 어떤 것도 6강. 6강으로 끝나는 단기 특강입니다. 근데 실전형 4점을 볼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강좌일 거예요. 이렇게 보완하실 수 있고 또 아직도 준킬러가 방향이 안 잡혔어요. 최근 짧게는 최근 3년, 2년 좀 길게는 한 3년간 이 준킬러가 두터워지기 시작했어.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거든. 그 경향을 다 정리해낸 것이 이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브리스트킬러는 선생님의 대표 시그니처 강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킬러에 대한 방향성과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준킬러가 이런 것들이 나왔었구나. 아, 좋아. 내가 이건 기본으로 해놓고 들어가야지 라고 마음먹기 딱 좋은 강좌고 이것도 완강이 돼 있습니다. 요즘 두 가지 정도의 강좌를 추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 실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절대 문제만 막 풀면 안 돼. 상반기 공부랑 피드백 하면서 모의고사도 다 복습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푸석푸석 해줬죠. 아, 요새 뭐 현장 휴강 기간인데 매일매일 뭐 모의고사 문항 제작하고 개꿀 문항 제작하면서 연구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반기는요. 움츠려들었던 상반기를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직진해봅시다. 그 길에
쌤이 가장 앞에서 길을 열어가고 있을게요. 그 현장에서 만납시다. 그럼 화이팅!